자, 이번 시간에는 세그먼트 작성하기 및 루트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는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했을 때 요런 케이블들을 묶음 상태로 다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미 우리가 한번 봤었었죠? 그것을 좀 상세하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그먼트 작성을 누르시고 지금 보시면 간격 띄우기가 0.1인치로 되는 걸볼수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편집을 하시면은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자, 요거를 제가 렌더링된 화면 표시를 중심선 화면 표시로 바꿔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묶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띄워진 상태로 자, 출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세그먼트가 여기 있는 벽을 타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0.1인치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간격 띄우기 편집을 하시고 0.3인치로 바꿔줍니다.